녹두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천유에 두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순위 1460년이고요. 녹두즙, 녹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목이 말라 자꾸 물을 먹는 소가를 치료하려면 녹두와 녹두 껍질을 같이 갈아 그 즙을 끓여서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녹두와 녹두 껍질을 간다. 2. 녹두 즙을 내어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료천유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피부가 붉고 화끈 달아오르고 열이 나는 것과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과 발진성 피부병을 치료하고 종기를 없애며 기를 아래로 내려보내어 열을 가라앉히려면 녹두를 날로 갈아 그 즙을 복용한다. 또한 삶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녹두를 날로 갈아 즙을 만든다. 삶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